No.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한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탈출 영상 잘못 올렸다가 욕을 오지게 먹고 있는데, 오늘은 마운트 탈출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운트는,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더 세분화되긴 하는데,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운트가 뺏겼을 때 상대방이 목을 조르려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여타 다른 이유에 있어서 상체가 제 쪽으로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목을 조르는 상황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목을 조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손을 하나를 양손으로 제압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한 손을 양손으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다리로 이 다리를 찝어주세요. 같은 쪽 방에. 그 다음에 브릿지를 해서 상대방을 넘기는 건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제가 바로 다이렉트로 옆으로 브릿지를 하게 되면 이 손으로 상대방이 옆면으로 이렇게 짚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 방향은 위로 옆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위, 옆 하면 깔끔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다시 돌리죠. 방향 설정에서 둘 중에 하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로 같은 쪽 방향 다리를 제압해주시고 나머지 다리 하나로 브릿지를 하는데 브릿지 방향은 정직한 옆 방향이 아니라 위로 옆 위 옆 그래서 상대방을 위아래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인데요. 자,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아예 뻐쩍이 서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제가 브릿지를 해도 어떤 식으로 하냐. 허리가 브릿지를 먹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브릿지가 잘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리, 양다리를 우선 쭉 펴주세요. 상대방 다리가 제 밑으로 들어오지 않게. 우선 쭉 펴주신 다음에 손을 벨트 라인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때 허리 구부러지지 않게 쭉 펴주세요. 쭉 펴고 그 다음에 반대손은 손목을 잡아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손으로 상대방 벨트를 잡으셨으면 이쪽 다리, 먼쪽 다리를 접어서 저쪽 대각선으로 상대방을 민다는 느낌으로 히비스케이프를 해주시면 상대방이 가볍게 들려서 빠져나옵니다. 이때 처음에 들었던 다리를 먼저 빼시고 나머지 다리까지 빠져서 스케이프를 완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자, 상대방이 이렇게 서있으면 브릿지가 상대방 허리가 그냥 먹어버리죠. 이럴 때는 벨트라인을 잡고 팔꿈치가 구부리지 않게 쭉 펴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손으로 손목을 잡아주시고 이쪽 손 방향 다리를 들어주세요. 접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대방을 대각선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밀면서 힙스케이프. 그러니까 제 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아까 접었던 다리 먼저 하나 둘 해서 가볍게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상황인데요. 세 번째는 상대방이 무릎도 꿇고 손까지 짚어버렸어요. 이럴 때 물론 손을 잡아서 만약에 잡히면 브릿지를 해서 빠져나오시면 되는데 잘 주지를 않죠. 잡으면은 상대방 다시 빼내고 잡히지도 않고 다시 빼내고 이런 식으로 잘 안 되죠. 이럴 때는 팔꿈치를 상대방 무릎과 제 갈비뼈 사이에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마찬가지로 다리는 펴져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 있으면 제 엉덩이 사이로 상대방 뒤꿈치가 이렇게 꼬집어져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스케이프 하기 어려워집니다. 먼저 다리를 밑으로 딱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무릎과 갈비뼈 사이에 팔꿈치를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 박은 쪽 반대 이쪽 다리를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 틀어주면서 무릎, 이쪽 무릎 방향이 상대방 방향으로 틀어주면서 무릎 방향을 상대방 뒤꿈치를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팔꿈치는 상대방 무릎을 아래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힘으로 제 다리가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나오면 힙을 틀어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릴게요. 자, 여기서 상대방 손을 빼려고 해도 잘 안 주죠. 이럴 때는 팔꿈치를 상대방 무릎과 제 갈비뼈 사이에,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를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다리 무릎 방향 바꾸고, 그 다음에 상대방 뒤꿈치를 저쪽 방향으로 몰아주시면서 팔꿈치를 밀어서 무릎을 빼고 반대쪽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마운트가 항상 뭐 브릿지 오빠만 한다기보다 상황별로 맞게 이렇게 움직임을 해주셔야 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상황에 맞지도 않는데 브릿지, 맞지 않는데 오빠 뭐 한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고 상황에 맞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악플 달지 마세요. 힘들어요. 자, 설날 명절 잘 보내시고요. 자, 박사범TV 박사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